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일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찰 공소장의 가장 핵심 내용이 이재명 당대표가 성남시장 시절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배임제를 지적하네요. 지분을 뭐 7%만 가진 사람들이 수천억의 개발이익을 누릴 수 있도록 편의를 봐준 겁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한 용적률 같은 걸 다 풀어주고 동시에 뭡니까? 50%인가 이런 지분을 갖고 있는 성남도시개발공사에게 확정이익, 개발이익이 더 생기더라도 가질 수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한 것이 대장동 사건의 핵심이죠. 이재명의 33장의 진술서에 3대 법적 쟁점을 오늘 신문들이 다 중앙일보하고 조선일보가 다 잘 다뤘네요. 여기 잘 정리가 돼 있네요. 대장동 일당에게 수천억의 이익을 제공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는 확정이익으로 묶어가지고 손해를 끼쳤다. 이게 굉장히 검찰 공소장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 1공단든 3,681억 원을 공공이익이 아니라 대장동 가치를 높이는 사업비로 지출한 것이다. 그 다음에 천화동인 1호 지분 가운데 428억 원을 김용과 정진상과 유동규가 가졌는데 뭐 그 사람들이 다 바지 주인이지 않겠습니까? 부정처사 이후에 이게 뭐 일종의 사후뇌물죄 비쌀 것 같습니다. 예. 뭐 당연히 진술서에서는 보도 이전까지 천하동인의 1호 존재를 나는 알지 못했다. 그렇지만 이게 검찰 유동규 검찰 진술서 이재명이 실질적으로 갖다 줘야 되던 돈이고 남욱은 이재명 시장 측 지분이 있었고 김만배는 남욱이 25% 지분을 가지라고 요구할 때 그게 다 내 돈이 아니고 49%는 절반은 그 사람들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뭐 사업 초기부터 그런 아주 중요한 정보를 민간업자들하고 공유를 해가지고 뭐 특혜를 준 거죠.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적시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진술서는 일체 모르는 사실이다. 이렇게 아마 지금 끌고 나가는 모양입니다. 여기 핵심이 한 번 더 강조하게 되면은 성남시장 시절에 대장동 사업을 하면서 지분 7%에 불과한 민간 사업자들에게 7,886억 원을 몰아주고 지분 50%인 성남도시개발공사에는 확정이익 1,822억 원만 배당해서 성남시에 손실을 끼쳤다는 것이다. 본인은 끝까지 그걸 안 했다고 하겠죠. 그러나 뭐 상식적인 선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확정 이익을 가지고 이익을 묶고 나머지에 민간업자들이 가용할 수 있는 그런 개발 이익을 늘려주는 용적률 상향 이동이라든지 뭐 그런 여러 가지 방식을 써가지고 그걸 한 거죠. 공동사업을 한 거로 보이기 때문이죠. 김만배 씨의 이익 가운데 절반 정도. 어쨌든 뭐 이 문제는 검찰은 성남도시개발공사 배당이 1,822억 원에 그친 것은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이 배제된 탓이라고 보고 있다. 다 이게 이제 당시에 성남시장을 맡았던 이재명 씨가 내린 의사결정이니까. 아무튼 이제 법정에서 잘 이렇게 뭐 서로가 공방을 벌리겠지만 뭐 이재명 씨가 이런 건으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일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